안녕하세요. 와랑와랑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또 가을이 또 점점 더 깊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독감 예방접종이 좀 다소 한창인데. 맞아요. 예방접종 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아픈 게 너무 싫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 달쯤 전에 좀 미리 맞았는데 네. 근데 사실 요즘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쵸. 네, 저도 아직까지 안 맞았으면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또 제주 지역에서도 독감 백신 후에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도 뭐 독감 백신과 연관성은 이제 어쨌든 조사 중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 독감 백신 접종 반드시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몸 컨디션 잘 살피시고 또 접종한 이후에는 심하게 또 움직이거나 운동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차분히 또 하루 이틀 보내시면서 예방접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와랑와랑TV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유튜브로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댓글창에 많이들 인사해주고 계시죠? 맞아요. 네. 저희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서로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네. 자, 그럼 와랑와랑TV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영리병원 소식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리병원 문제였는데요. 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두고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개설 허가 취소가 이제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면서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몇 해 동안 제주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적인 이슈로 굉장히 네. 요란했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면 발견된 걸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소송의 시작은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게 부당하다면 또 녹지병원이 소송을 낸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개설 허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의료기관 업무를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도 원고 측 그리고 녹지병원 측이죠. 병원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 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알아야 할 게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소송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허가 취소를 철회해달라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외국인 전용으로 조건부로 허가가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내국인도 다 이용 가능하게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법하다고 제주도에 손을 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입니다. 네. 녹지병원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경제성이 없어서 병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녹지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도 다 지었고 네. 그 많은 시설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영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네.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줄여서 ISD라고 부른다. 예. 이쪽으로 이제 분쟁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을 좀 비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영업이 안 되면 이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외국 사법기관까지 현실적으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잖아요.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도민분들이나 시민단체의 현재 반응은 지금까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반대운동을 진행했던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영리병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영리병원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가 조항을 삭제해서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시기를 좀 거치면서 느끼셨겠지만 현 정부 또한 공공의료 정책을 좀 강화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건부 진료 조건을 달고 허가를 했었고 또 이것에 또 반발하고 또 공청회와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최종 허가 취소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좀 빨리 좀 매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아까 인사부터 좀 많은 분들이 좀 올려주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전화 연결하게 될 분이 미리 지금 들어와서 긴장된다고 지금. 네. 박성호 님이 긴장되네요. 이분이 앞뒤 얘기 아무것도 없이 긴장되네요. 점까지 찍어주셨어요. 마침점. 네. 이분을 저희는 좀 이따 전화 연결할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소식을 듣고 나서 네, 박성호 씨를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생선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아, 없어서 못 먹죠. 네. 어떤 생선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갈치, 고등어, 조기 네.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네. 이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갈치. 은갈치죠. 네, 바로 은갈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은 진짜 너무 비쌌고. 그럼요. 금갈치라고 맞습니다. 불릴 정도로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갈치가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네네.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그래요? 사실 원래 없어서 못 먹는 게 정말 갈치인데 네. 이게 지갑이 좀 진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좀 가격이 내려간 겁니까? 네, 월급 날만 기다려서 사 먹었었던 건데 이게 그 모처럼 제주에 갈치 어장이 형성이 됐다고 네.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두 배가 잡히고 가까이. 있고요. 아주 은빛 물결로 밤바다에 장관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진짜 이 요즘은 참 제주 은갈치가 정말 많이 잡힌다고 저도 소식을 얼핏 네네.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또 얼마나 이게 더 많이 잡히게 된 거고 또 이로 인해서 가격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한 소식을 들어볼 텐데 네. 조금 전에 지금 긴장하고 계신다는 네, 네. 분께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네. 박성호님이셨는데 네. 네. 한림수협의 네. 총무과 되십니다. 박성호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네, 네. 네, 목소리는 한결 괜찮아 보이시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그 우리 그 MC님 목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난데없이. 네, 지금 회사에서 통화하시는 거죠? 예, 회사 저기 비밀 장소에 혼자 몰래 와가지고. 아, 비밀 장소. 비밀 장소라 하면 화장실이겠죠? 화장실 아니고 예, 저기 아, 네.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 회의실. 네, 네, 네. 요즘 그 갈치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 예, 갈치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저 밑에 지금 갈치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회의실에요? 아니, 회의실 밑으로. 회의실 밑으로. 예, 예, 예. 아, 예, 갈치가. 예, 아주 풍년이고요. 네. 지금 올해 특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약 15%에서 20% 가량 또 10월 달 들어서 많이 잡히고 아,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많이 잡혔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잡히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맞아. 예. 싸게 구입할 수가 있나요 예전보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아무리 많이 잡혔다 해도 터무니없이 가격이 내려가면 저희 어민들의 이 노고가 허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최저 마지 노선으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또 사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박성호 씨 사진이 네. 갈치를 한 마리 들고 사진을 지금 들고 찍었는데 아, 예. 네. 예, 예. 혹시 그 갈치배 타보셨습니까? 갈치배요? 예, 안 타보셨죠? 그 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예, 안 타봤습니다. 예. 아.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시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총무과 계신 분이 배를 타고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복장이 사진에 아, 빌려 입었습니다. 아, 빌려. 저건 이제 예. 아마 이제 이따 사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생동감 예. 있는 아마 저런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고, 네. 사실 그 이런 그 어류들을 직접 잡으시고 또 바다와 함께 싸우시는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늘 고마워야 될 분들인데 물론 어민들의 고충 뭐 요즘 최근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항상 되풀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도 요즘 그 갈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기 같은 어종도 많이 잡혀서 어민분들의 좀 그래도 힘듦을 좀 달래주고는 있는데 네. 가장 문제는 이제 그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네네. 저희의 분야 쪽에는 지금 인력이 항상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지금 떠오르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현역가수 현숙님께서는 갈치는 어디 가서 사야 쌉니까? 라고 네. 여쭤보셨는데, 요게 사실 일반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궁금할 네. 수 있어요. 예, 저희 그 뭐 믿고 살 수 있는 한림 수협으로 오시면 네. 예, 당일발이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지금 저희가 초특가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얼마? 예, 뭐 금액을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됩니다. 예, 그 상품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인 대갈치가 예, 제일 큰 거. 예, 그 재료 그 우리가 준비한 갈치 소진씨까지만인데요. 네, 네. 18만 5천 원 지금 아주 할인 특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상자에 예, 한 상자 예 그러니까 제가 치면 12, 13마리 들어있는 엄청 손바닥보다 엄청 큰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 뭐 저기 지금 특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저희 한림수협 방문해 주셔도 믿고 살 수 있는 아주 싱싱한 갈치를 판매는 하지만 네.
지금 뭐 같이 다 같이 발맞춰서 재래시장도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재래시장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도민분들께서 네. 방문해 주셔서 뭐 지역 상권 살리기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좀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에 네. 또 아주 훈훈하게 훈훈하네요. 지역 상권 얘기까지 해주셨고 훈훈한 마무리에 정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릴게요. 또 궁금해하셔서 멋이 중원디님께서 박성호 씨 이름 팔면 DC 있나요? 라고 여쭤보셔서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갈치 사러 갔을 네. 때 박성호 예, 씨의 요거. 이름을 이야기하면 네네. 네 똑같죠? 아 예, 요거 그럼 너 전화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네네네. 좋네요. 네. 그게 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림수협 총무과 박성호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열심히 하셔서 빨리 과장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건 빨리 내가 열심히 해서 과장되는 거예요. 맞아요. 꿈이네. 당연하죠. 대리는 과장되는 게 꿈이고 그렇죠. 과장은 그다음 차장, 부장 이거 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 김영찬 씨 예, 다음 주에. 더 멋진 옷 입고 만날 네.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코너죠. 먹방 좌선생과 함께하는 맛있수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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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숟가락. 뭐야? 뭐? 저 꼬아지나? 오, 와. 다리. 다리 어마어마합니다. 요요맛이네요. 네. 됐어요. 숟가락. 오. 됐어요. 됐어. 저 원초적으로 먹을 거예요. 오늘만큼은 가까이 거 넣어주세요. 그냥 느낌대로 본능 대로 움직이세요. 뭐 그냥 손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말인가요? 강하게 즐겨봅니다. Right now. 와우. 첫 번째 도착지는 한림읍 한림리입니다. 고기에 대한 뚝심으로 진짜 백의 맛을 지킨다는 이곳은 고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엄지척받은 핫플 중의 핫플이에요. 네, 맛있수다 정육점에 왔습니다. 정육... 고깃집. 신선함에 자신감, 날고기회부터 만나볼까요?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인 부채살입니다. 이거 봐, 이거 직각으로 세워도 지금 뭐 떨어지질 않아? 어머. 자, 어이구. 요 정도 떨어지는 거야 뭐. 이건 내가 먹어야지. 나. 와우. 와우, 이 시원한, 어우, 이 시원한 감쪽 봐. 뭐 보통 이런 기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초장이나 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게 마련인데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계속 돌아. 네. 애교가 늘으셨네요. 그러네요. 아, 시원하고 담백하고 풍부한 육즙으로 사랑받는 부채살. 부채살 날고기회는 어떤 양념을 찍어 먹는지에 따라 풍미와 감칠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 기름장을 깍 찍어서 한 점씩 못 먹겠어. 이 부채살을 정말 구워서 먹지 않고 회로 먹는 이 맛. 이 부드럽게 이 혀로 감싸주는 이 맛과 이 치아 사이사이로 이렇게 쫙 감겨두는 이 젤리 같은 느낌에 쫙쫙, 쫙쫙 감기는 이 느낌. 화려한 불꽃이 고기를 감싸는 순간 숨겨있던 미식 본능도 훨훨 타오릅니다. 40초마다 고기를 자주 뒤집어주는 것이 이곳의 노하우. 그 맛 궁금하시죠? 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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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쇼. 네, 드디어 다 구워졌습니다. 이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이게 잘 잘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다고 너무 으깨지지도 않으면서 씹는 맛은 그대로 있고 육즙은 그대로 다 살아있으면서 살코기에서 그런 사각, 사강사강 그런 맛이 느껴져요. 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단무지 무침을 곁들여 쌈으로도 즐겨봅니다. 단짠단짠에 육즙까지 터져 나오는 한 쌈. 고기는 뜯어야 돼, 이렇게. 육즙이 안에 딱 감춰져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소금을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오, 뜨거. 오늘 여러 번 만든다. 여러 번 만나. 오늘 그냥 번개 여러 번 만든다. 와, 왜 인생 고깃집인지 알겠다. 어? 그런데 이 부위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돼지갈비래요. 이거 요즘 양갈비집, 양고기 전문점 가면 이런 비주얼 많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돼지갈비, 이거 그 등갈비? 아니요. 아니요? 등갈비, 그 이쁘게 만든 그 등갈비 아닌, 어? 이야, 먹어보죠. 아! 아! 와!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뜯고 먹고 즐기고 뜯고 얘기하고 이거잖아요. 이것이 찐이다. 풍미와 육즙 가득 인생 고깃집 김정. 금능리에서 만난 오늘의 두 번째 맛집은요. 신선한 해산물을 아주 특별하게 즐길 수 있고 먹는 재미까지 잡은 곳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망치가 있고 이게 포크가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건지 사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사장님, 양동이를 들고 바닥에 한번 부어볼게요.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꼬리 같은 경우는 이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만. 아이고야. 요 등껍질에 살짝 금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이 정도 강도로만 두들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잡고 좌우로 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머. 우와.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소스 찍어서 드셔도 되고. 아, 이게 또 음식이라는 게 이런 또 재미를 찾으러 다니는 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먹는 재미. 딱새우와 소시지, 감자와 옥수수 등의 식재료들을 찜으로 조리해 바스켓에 담겨 나오는 요리. 다 함께 즐기면 특별한 추억까지 쌓이겠죠? 와, 이게 야생이죠. 제주와 스페인이 만났습니다. 스페인식 문어 요리 볼뽀. 자숙한 제주 문어의 식감과 부드럽게 녹는 감자가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는데요. 네, 다음은 볼뽀라는 스페인 문어 요리인데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문어 아닌데요. 문어 아니야. 우리가 그 흔히 그 이 정도의 그 문어 두께라면 굉장히 그 질긴질긴 씹어 먹으면 굉장히 그 문어 그 오징어 다리처럼 그 굉장히 그 강한 향이 나잖아요. 그런 향 전혀 안 나. 볼뽀의 조리 방식이 올리브유에 오랫동안 익히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만큼 부드러운 맛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도 나고. 와, 느낌 굿이다. 와. 이곳에선 손이 쉬면 반칙! 바게트에 볼뽀를 올려 우아하게 즐겨보세요! 바게트에 이 문어 버터를 바른 느낌이야. 지금 문어가 버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와! 보세요, 비주얼. 와! 아, 또 먹습니다. 아. 딱새우와 해산물에 즐겁고 맛있는 시간, 딱 좋은 맛이야.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해서 더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신 본능을 무자비하게 해제시키는 맛집, 당신의 본능도 맡겨보세요. 삼겹갈비 한 장 한 다리. 아, 근데 정말 너무 부러워요, 참. 아, 부럽죠. 네. 오늘 아. 유난히 또 좀 새로운 음식들이라 그런지 네. 더 맛도 궁금하기도 하고 더 부러웠어요. 네, 오늘은 약간 원시인 같은 느낌으로 원시인 특집으로 찍어보자 해서 그렇게 그 고기도 이렇게 뜯어 먹고 네. 이렇게 뭐
그 딱새우도 막 부숴서 먹고 이런 컨셉이었는데 원신처럼 막 먹어야지 이랬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맛도 너무 좋았고 이게 즐길 거리도 너무 좋았고 처음에 그 고깃집도 보시면 고깃집 제주도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만 여기만의 특수 부위, 나만의 고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께서 신신당부한 거 우리 노하우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부채살을 육회로 세우는 데는 우리 집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망치고기, 요새 망치고기라고 유명한데 그 갈비에다가 갈비살을 굽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저기는 광고를 특별히 안 해도 연예인들, 정말 탑클래스 연예인들이 와서 줄 쓴다는 인생고깃집이라고 유명한 곳이에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연 좀 볼까요? 자, 양이 충분하냐? 아. 응고영이님. 양이 충분하는가요? 아, 예. 어땠어요? 뭐, 저도 많이 먹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푸짐했고요. 그렇죠. 아, 두 분이 먹기에는 좀 그랬고, 그 뽈뽀 요리와 그 해산물 요리를 같이 시켜 먹으면 그렇죠. 한 4인, 5인 정도는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예. 다음에 더 맛있는 세계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한 주는 그 나눔과 배품의 상징 우리 김만덕 할머니를 또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는 제4회 김만덕 주간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우리 김만덕 할머니의 나눔 정신을 잇는 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사랑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 김만덕 할머니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이어가는 제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 나눔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지난 9월 제주시 산지로에 자리한 김만덕 기념관. 사랑의 물품을 나르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물품은 쌀과 음료, 쌀국수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정성 가득한 선물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시설 창암재활원에 드디어 사랑의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이 마당 한켠을 가득 채웠는데요. 만덕 로타리 클럽에서는 이렇게 매년 명절 때마다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답니다. 네, 저희가 추석 명절하고요, 설 명절은 상암 재활은 하고 1도 2동 사회보장처하고 3도 1동에 또 부르하시는 분들한테 이만큼의 물량을 하고요. 저희 회원들은 매월 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도 이 사회복지 한 지가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 저도 항상 마음에는 봉사나 후원이나 이렇게 틈틈이 아니면은 일부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천에 앞서는 우리 봉사팀들을 특히 만덕 로타리를 보면 정말 마을과 같이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존경스럽고요. 제주시 봉계동 주민센터에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 기부한 풍성한 물품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겼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만덕 기념관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소득층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는 1년 365일 따뜻한 사랑 나눔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만덕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기부한 쌀과 일상용품,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국제 라이온스, 농협 제주 영업본부 등에서 정성을 모아 기부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제가 7월 1일 총재로 취임하면서 총재 주제가 나눔과 채움입니다. 제주의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최초로 실현한 할머니가 만덕의 할머니라는 것을 느껴서 만덕재단을 방문해서 우리 라이온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았다 보니까 저희 주제와
일맥상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기부한 건 쌀이고요. 돈에 여러 가정에 아마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조천 적십자 봉사 회원들의 일손이 바쁩니다. 차량 가득 물품을 담아 도착한 곳은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고순민 어르신 댁인데요. 망가진 지붕 아래서 어렵게 살던 어르신을 위해 얼마 전 봉사단체에서 지붕을 수리한 데 이어 나눔의 손길을 전한 것입니다. 예. 저번에도 예. 갖다 드렸어. 예, 예. 좋았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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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주시 본부장님, 제주시 농협 본부장님. 예. 예. 다음에 올게. 예. 예. 건강하세요. 연애야 예. 우리 또 냉질자 또 올 거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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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십시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시봉이에 한 5년 전에 그냥 저절 태풍에 저 북쪽으로부터 이래 날아와네 그냥. 그런데 금년 봄에서 이거 영 덮어주었다게. 또 덮어주시는 고마운 말씀게. 너무 고마운 말씀. 사랑의 발길은 또다시 이어졌는데요.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큰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네. 그때보다 더 건강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점도 안 들고. 나 대문 넣어서 보니까 나쁜 삶이나 된 김치인가 싶고 그냥 막 마음이 안 좋았지요. 대문 생기니까 점도 잘 떠지고. 혼자 살다 보니 망가져버린 대문 때문에 늘 불안했다는 신숙녀 어르신.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새로 대문을 달게 되어 이제 마음이 편안하시다는데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7일에는 만덕제 개막식과 함께 김만덕 주간 나눔이 챌린지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김만덕 할머니하고 비교가 될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그 김만덕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그 시기에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활동에 저도 동참하는 게 굉장히 기쁘고 뜻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쌀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인 나눔이 챌린지. 사랑하는 아기의 이름으로 쌀을 기부하는 등 뜨거운 나눔의 열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나눔이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제4회 김만덕 주간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최소화하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만덕과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나눔이라는 거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제가 이번에 나눔이 챌린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봉사 그리고 나눔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 커지고 따뜻해지는 이웃사랑. 나눔이 챌린지로 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확인하셨던 나눔이 챌린지가요. 내일까지 제주 도민분들은 물론이고요. 전국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김만덕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나눔이 챌린지 참여 피켓을 출력을 하신 뒤에 들고서 인증사진을 찰칵 찍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올리시고 또 본인 이름으로 나눔이 계좌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나눔이 계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주은행이고요. 3801-006939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앞으로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23일 나눔데이에는 나눔이 챌린지에서 모아진 쌀을 또 제주와 전국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뜨거운 여러분들의 이웃사랑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돌발 퀴즈 이제 내드려야죠. 네. 그렇죠. 준비되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또 선착순이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해야 돼요. 네,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게 늦게 들어오면 이게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착순 세 분. 시간을 먼저 드릴까요? 손가락을 운동을 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풀고. 빨리 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네.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뾰로롱. 김만덕 주간에서는 주간에는 나눔과 배품의 김만덕 정신을 잇기 위해서 나눔이 챌린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나눔이 챌린지는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나누는 행사일까요? 자, 정답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세 분. 정답. 커피 상품권입니다. 한 분에게 3만 원짜리를 보내니까 여럿이 커피를 드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세 분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와. 정답은 일단 말씀. 정답은? 정답은 바로 쌀이었습니다. 쌀입니다. 오늘 너무 쉬웠어요. 한 글자라서 금방 네. 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정답 맞추신 분은 지희 천하, 양성우님, 그리고 효녀 가수 현숙님까지 해서 쌀 맞춰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오답인데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은고영희님이 네. 마음이라고. 마음도 아. 같이 나누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야 이거 오답인데 너무 좋다. 이것도 정답 네.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마음을 나누자. 근데 뭐 저희들이 정답이 나눔이 챌린지였기 때문에 네, 쌀 맞추신 세 분에게 저희들이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 우리 별책부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 네.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뽑힌 제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스타트업이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내용도 혁신적이지만 뜻도 아름다워서 더 화제인데요. 아프리카 케냐는 가난하지만 휴대전화 보급률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통신 수단뿐 아니라요. 장사를 할 때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이 돼서 거의 생존 물품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가 매우 비싸다는 겁니다. 충전소도 멀리 있어서 왕복으로 4시간에서 6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2, 3회씩 다녀와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심부름을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 하루에 예를 들어 6시간에 걸어서 그렇죠. 간다 하면 네. 나머지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그러니까요. 가야 될 텐데 어떡하나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요. 화면에 지금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you will not only change your life, but even the life of the community. 야,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하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착한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네. 이 충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게끔 네. 그 충전 설치를 학교에다 해놓으니까 그쵸.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되고 네. 거기서 충전한 걸 우리 마트 젖소에서 우유를 짜듯이 맞아요. 그 배터리를 갖다 뽑아서 가는 거 보니까 아,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스타트업은요. 이외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태양광 배터리를 이용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서요.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두 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UCC 영상 만들어 보셨나요? 아, 필수죠. 아, 네. 예, 짱 아나운서는 이제 당연히 만들었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네, 네. UCC 혹시 저는 뭐 그냥 종이에 적어서 내는 그런 세대. 아, 저는 네. 비디오 세대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아,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요즘에 UCC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경사가 났어요. 왜요? 서귀포시 월평 마을이 제작한 UCC 동영상이요.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에서 무려 2등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고 하거든요. 오. 네, 월평 마을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와 마을 청소년들의 합작품인데요.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네. 제목은 이루미의 방학 숙제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방학이 하루 남은 오늘 드디어 우리 이루미가 방학 숙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숙제는 우리 마을 도시재생 알아보기. 제일 먼저 언덕 위의 초가집부터 방문하네요. 옛 주거지는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에는 윤할머니 댁인데요. 여기서는 뭘 찾으려는 걸까요? 이번에는 보면 안 돼! 월평마을에는 옛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유산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게 뭐지? 옛날 책이래. 궂은 날씨도 이루미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월평마을은 한라봉, 레드양 등 망감류가 무척 유명한 곳이랍니다. 와. 잘 잘 놓아, 잘 잘. 아니, 살살 넣었어요. 줄 깨지었어. 살살 넣었어요. 빗소리처럼 음악도 잔잔하니 좋은데요. 불꽃도 따고 레드양 청도 구경하고 한라봉 미스트까지 시원하게 뿌려보는 이름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시재생의 하나라고 해요. 하지만 야, 맛있는 한라봉을 먹는 와중에도 내심 숙제가 걱정됩니다. 보여주면 안 돼? 그런데 뜻밖에도 친구에게 남은 숙제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어느덧 저녁에 다다른 시간, 친구가 준 자료에는 옆집 삼촌, 이모, 할아버지가 보이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합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이번 봄의 끝에서 조금은 어려웠던 숙제를 끝까지 완료한 이름이 참 대견하죠? 진짜 네. 대견한데요? 영상미 좋은데요? 네. 퀄리티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작 과정에 전부 스텝으로 참여해서 그렇죠.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고요. 올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마을에 관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도시재생 삼촌들이 일로 좀 와봐 이래서 같이 영상을 그렇죠, 만들게 그렇죠, 그렇죠. 됐다고 해요. 네. 미디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작 기법도 배우고 또 함께 마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소식 두 가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별책보러 우리 김은지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네. 네, 자 다음 코너는요.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외람된 문화생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프닝이 자, 제일 기대돼요. 그렇죠. 시작이네, 시작이네. 오늘도 외람된 문화생활을 위해 내가 간다. Don't touch me. 아무도 안 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가분하고 좀 전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요. 작가님은 무슨 죄죠? 굉장히 좀. 아, 작가님. 네.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이 놀이개와 진짜 사실은 여자들은 네. 사실 이 옷반지 하나 주면 사실 마음 다 열리거든요. 오작연 작가님, 제가 오늘 오프닝 그 춤으로 작가님의 어떤 작품들을 좀 오픈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인터뷰 처음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형식적이다. 형식적으로 잘해주신다. 편하게 하세요. 우리 작가님, 이렇게 금속이랑 잘 융합을 해서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는 놀이개는 춘천옥이에요. 춘천옥? 네네. 네, 요즘은 사실 춘천옥을 그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또 중국에서 옥을 많이 수입을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춘천옥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예. 이게 또 제목이 딸에게라고. 네네네. 진짜 이게 딸에게 주는 이제 놀이개 같은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딸에게 주기도 전에 벌써 판매가 됐다는 취향 저격이죠. 작가님 보니까 작품들 보니까 취저예요, 취저. 이번에 오자경 작가님 금속공예죠. 이번에도 테마도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네. 이런 것도 어떤 의미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기존의 작업은 금속을 이용한 생활 소품만 제작을 했었는데 네. 이번 새로운 시작은 570공예를 금속에 접목을 시켰어요. 금속의 그런 그 금속 가지고 있는 물성이 차갑고 단단.
대단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따뜻한 금속이라는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색을 넣으면 어떨까 옛날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칠이라는 그 전통공예 기법을 이용해서 금속하고 오칠 같이 매치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를 하시면서 어떤 금속의 매력, 금속 공예 매력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단한 성질 그런 게 이제 사실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을 줘서 그게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저는 그런데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작품에 새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 마음인데 예, 그래서 그 새 이름을 우리 딸이 하은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하니 하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 이름이 하니고 저희가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딸을 그리워하면서 작품에 새 이미지를 넣게 된 거죠. 사실 자식이라는 게 항상 같이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언젠가는 새처럼 날아가야 되고 벌써 눈물이 저도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새가 있거든요. 네. 그 새 이름은 쩡이에요. 네. 쩡인데 쩡이에게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네. 쩡이야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일 열심히 하면서 메이지 말고 훨훨 날아가렴. 쩡이야 늘 사랑하고 마음속에 늘 어떤 나의 어떤 귀한 자아성찰의 연속이 이루어지길 바래. 괜찮은가요? 네. 작가님도 뭐 하니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나의 새 하니 항상 엄마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니에게 꿀 같은 달콤한 존재 하니를 불러보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또 작품들 보면서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네. 또 다른 쩡이가 되어서 정말 응원할게요.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품창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성함부터가 일단은 작품을 위해 태어난 남자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선물 드릴게요. 삼행시? 갑자기 김품창 작가님. 네. 품. 품에 쏙 들어갈 제주에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더라고요. 창. 창조력도 최고예요. 이번 작품 진짜 꼭 많이 전시 보러 와주세요. 외웠어요 혹시? 아니 딱 뵀는데 바로 딱 영감 받아서 바로 딱 했죠. 이번 전시가 이제 제주에 오신 지 20여 년 만에 여는 어떤 스페셜한 전시회라고 들었어요. 이번 전시는 이제 그 제가 제주도에 2001년도에 이제 입도했는데 네. 그때 이제 초창기에 그 풍경이 좋아서 이제 풍경을 쭉 그렸어요. 바다와 네. 폭풍과 뭐 제주도 자연을 쭉 그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의 작품의 변화 과정이 있겠네요. 예. 진짜 처음에 오면은 딱 그 자연 자체가 오는 너무 아름다움이 있고 예. 그래서 계속 거기 빠져서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들어간 게 있다면 좀 신화적인 네. 여기 조금 대표적인 작품들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아 이거요? 이야 이거 근데 사실 나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눈 오는 느낌도 나고 예. 설화 느낌도 나고 예. 이번에 이제 메인 작품이거든요. 야.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주 설문타 할망 이야기인데 네. 할망이 이제 할망 그리면 좀 이제 이쁘지 않으니까 네. 근데 할망이 좀 젊었을 때 그 신혼 때 근데 사실은 이 작품 하나 나오면은 작가들한테 이거 몇 시간 만에 그렸냐 아니면 뭐 몇 달 만에 그렸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림 그려오면서 지금 20년 만에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이 그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표현이에요. 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고 다시 또 10년이 흐르면은 또 이 그림만 또 다른 그림 또 나오겠죠. 돌고래가 이렇게 자연 속에 같이 오버랩돼서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예, 예. 그 생명체들을 많이 만나면서
친구가 되면서 야 같이 이렇게 제주도가 사람과 자연과 생명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공간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대박. 같이 이제 막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 고래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숲으로 와서 숲속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네. 숲에 그려져 있어요. 네, 그 숲속에 사는 그 생명체들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사실은 제주도가 환상의 공간, 어울림의 공간에서 동화적인 환상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짬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눈을 다 그려놨거든요. 작품들마다 눈이 네. 다 있다는 거죠. 2014년도에 이제 우리가 제가 사는 마을에 나무가 잘려지는 걸 보고 야 사람 같으면 다 전기톱 들으면 다 도망가는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작가로서는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무에 눈을 그려놓기 시작한 거죠. 왜? 그들도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돌에도 나무에도 뭐 숲속에도 다 눈을 그려놓기 시작한 거죠. 제주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작품들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유지를 잘 하시길. 지금처럼 아름답게 네. 영원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자경 작가님 시작할 때 그 옆에서 막 춤출 때 그 작가님 표정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작가님의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작가님이 조금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신 인사이드 하신 분이라 조금 최대한 말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샤이하셔서 작품 위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만 믿으라고 제가 다 리드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떤 제가 진짜 옥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네. 옥 작품을 보니까 바로 딱 영감이 오르더라고요. 마치 이제 오프닝에 약간 왕의 남자나 황진이를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는 이런 아이템이 좀 떠올라서 네. 시작을 했는데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아마 그런 또 약간 그 충격적인 상황이 작가님들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맞아요. 네, 영감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이 작가님들이랑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 진지하고 되게 어떤 시사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진지한 프로그램인 줄 알고 다가오셨다가 이제 저를 만나시고 정말 자신감도 회복하시고 더 많은 어떤 다음 연도에 어떤 이어질 전시의 영감도 얻으시고 그러니까. 기쁨을 맞아요. 얻으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영감이 팍 떠오르는 굉장히 거죠. 굉장히 그렇죠. 약간 조금 특이한 애들도 있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예술의 영역이 끝이 없듯이. 그러니까 또 김품장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일단 김품장 작가님은 작품이 대체적으로 스케일이 크세요. 7m 기본 뭐 7m 전부 다 크더라고요. 네. 아주 스케일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칩거하시면서 작품 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보통 그렇게 큰 거를 큰 작품들을 많이 네. 하시는 작가님 보면 저는 궁금했던 게 뭘 이용하실까? 사다리를 이용하실까? 아니면 뭐 그쵸. 와이어를 그러니까, 이용하실까? 이런 게 사다리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서서 그리시기도 하고 눕혀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네네. 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시죠. 네. 어쨌든 오늘 작품 아까 뭐 금속 공예도 그렇고 우리 김품장 작가의 그 화면으로만 봤지만 그 따뜻함이 참 느껴지고 그럼요. 사실 그 그림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왜 우리는 먹는 거 나오는 좌선생만 부러워했었나? 그렇게 좀 반성하네요. 이렇게 전시회 가는 사람을 사실 부러워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저도 눈이 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은 소통을 하면서 많이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느끼시고 또 지금은 랜선으로도 만나시고 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에 맛집이죠. 마음의 맛집 그렇죠, 같은 그렇죠. 이 전시를 충분히 느끼시면서 정말 풍부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은정 리포터의 외람된 네. 문화생활 이번 주도 잘 봤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떠한 네. 문화생활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자, 어랑어랑 TV 마칠 시간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요. 우리가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독감 예방접종 꼭 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네.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꼭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또 비도 간간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날은 더 추워지겠죠. 이제는 정말 겨울옷을 꺼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면서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lowly fade away.
stop.